성천문화재단의 강의를 제가 요청받고 상당히 가슴이 설렜습니다. 제가 직접 뵙지는 못했지만 제가 대학 시절 여러 책이나 글을 통해서 성천 선생님을 배웠었는데 그런 분의 유지를 받들어서 운영되고 있는 이 문화재단의 한 구석에 또 이렇게 강의를 맡을 수 있게 되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르고 또 강의를 들으시는 분이 어떤 분들인가 제가 여쭤봤더니만 대부분 사회에서 오랫동안 봉사를 하시고 또 은퇴를 하셔서 우리 한국 문화와 한국 인문학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들이 또 모이신다고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어르신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아서 또 마음이 또 설렜습니다. 제가 맡은 그 강의는 임원경제지 서유구의 그 임원경제학에서 임원경제지에 관한 그 내용들은 아마 앞에서 충분히 연구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오셔서 개별적으로 다 강의를 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 별로 드릴 말씀이 없고 저는 이제 그 책을 보면서 한 분야에 제가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저는 그 차 문화사, 제가 그 대학에서 전공을 한국문화학과를 전공해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거기에서 차에 대해서 예절에 대해서 제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문헌을 보았을 때 조선 후기에 차 문화사를 제가 또 석사 과정, 박사 과정에서 제가 또 강의를 합니다. 강의를 하는데 거기서 보면은 차에 관련되어서 분명히 풍속 소유구가 상당한 역할을 하고 또 많은 기록들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자료를 많이 찾아보니까 굉장한 자료들이 여기에 담겨 있어서 이걸로 해서 제가 그 한국차학회지에 바로 이 논문을 한번 그 실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이제 관심을 갖게 되면서 다음에 이 또 풍속 소유구의 차 시에 관해서도 제가 또 논문을 또 준비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생각하시기를 임원 경제지에 나와 있는 차 문화와 관계된 이야기를 듣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바로 논문으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좀 딱딱할 것 같아서 혹시 차에 대해서 좀 기본적인 지식이나 뭐 이런 내용들을 좀 알고 왜 차 문화에 그렇게 사람들이 심취하고 또 많이 번져가고 역할을 하는가를 또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차에 대해서 조금 준비를 했었는데 바로 넘어갈까요? 아니면 차에 대해서 좀 보고 넘어갈까요? 선생님들 원하시는 대로 해드릴게요. 차에 대해서 좀 보고 넘어가요. 예. 그러니까 차는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물론 뭐 도자기라는 사람들은 도자기로, 뭐 또 차라는 사람은 차로, 뭐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지만, 차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전쟁도 있었던 거 아시죠? 우리가 역사적으로 임진왜란이 무슨 전쟁이라고 그래요? 도자기 전쟁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봤죠? 임진왜란 때 가장 피해를 많이 입은 직업 계층이 누구예요? 도자기 만들던 사람들이에요. 도자기 만들 사기쟁이 도자기 만들던 도공들인데 그 도자기 만드는 기술자들을 임진왜란 때 정유재란 때 정말 핀셋으로 뽑아가듯이 싹 긁어갔어요. 모두 데리고 가가지고 일본에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에서 일본 사람들하고 이제 혼인을 시키고 그 다음에 집도 주고 여기서는 정말 천민으로 대접을 받았었는데 거기에서는 이제 그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조선 땅에 다녀오면서 만났던 흙을 한번 찾아보라고 그래가지고 다녀가지고 이제 일본의 도자기 산업이 일어나가지고 그걸 유럽으로 수출하면서 사실은 돈을 벌어서 그걸로 해서 전쟁 자금이 사실 준비된 거예요. 미국의 독립운동은 어떻게 시작됐어요? 미국의 독립운동은 보스턴 티파티라고 우리가 보통 보스턴 차 전쟁이라고 하는데 청교도들이 미국에 건너가가지고 생활하면서 영국적인 습관, 차 마시는, 홍차 마시는 습관 때문에 차를 수입을 했어요, 영국에서. 그러니까 영국에서는 차를 미국으로 수출하면서 세금을 지나치게
많이 만들었어요. 그 타운센터법을 만들어가지고 과세를 많이 하니까 이런 세금 좀 낮춰달라고 그래서 안 되니까 보스턴항에 정박해 있던 배에 인디언 복장을 하고 사람들이 가서 거기에 있는 차를 전부 바다에다가 던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가 막 유천물로 시뻘겋게 돼서 그래서 영어로는 보스턴 티파티라고 그래요. 그거로 인해 가지고 아 이제 우리 뭐 영국의 의지에서 살 게 아니라 독립하자 해가지고 독립운동에 발발이 된 거예요. 아편전쟁 들어보셨죠? 아편전쟁은 아편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라 차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영국에서는 찬디파 하나 나지 않고 모든 홍차를 100% 영국에서 중국에서 수입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때 결제 대금을 뭘로 사용했냐면 은으로 결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영국 국고에 있는 은이 중국으로 다 빨려 들어가니까 경제적으로 문제가 되잖아요. 그럼 저 은을 어떻게 회수해 올 것인가를 국리 끝에 좋지 않은 방법을 사용한 거죠. 그 영국 상인들로 하여금 아편을 밀무역하게 만들어가지고 아편 대금으로 은을 가지고 오게 하니까 이 청나라에서는 이거 큰일 났단 말이에요. 돈 빠져나가는 게 문제 아니라 국민들이 여러분들 청나라 말기에 사진들 보면 긴 이 담뱃대 같은 데다가 막 그 사람들이 누워가지고 그 아편 빠는 그런 모습 사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영국에서는 중국에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이 영국의 마약상들을 잡으니까 그 사람들을 구해야 되겠다는 명분으로 영국이 전쟁을 벌인 거예요. 사실은 세계에서 가장 비겁한 전쟁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전쟁이 어이없이 영국이 일방적으로 승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구룡반도에 뭐 여러 이제 홍콩이나 뭐 이런 땅들을 100년간 조차를 하게 되고 하는 그 청나라의 몰락이 바로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차를 알면 참 재미있습니다. 전쟁하고 역사하고도 이렇게 연관이 되니까 그렇게 아시고 차에 대해서 잠깐 제가 잠깐이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차의 정의, 비알코올성 기호음료. 기호음료란 말은 이제 뭐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먹는 건데 차, 커피, 코코아가 있습니다. 한 명은 까멜리아 시넨시스라고 해요. 까멜리아는 동맥나무라는 뜻이에요. 까멜리아는 동백나무라는 뜻이고 그 얼마 전에 드라마에 한번 있었죠? 동백이 나오는 드라마 이름이 뭐였죠? 거기에 보면 그 동백이라고 하는 아가씨가 카페를 하는데 카페 이름이 까멜리아였어요. 까멜리아 동백. 동백꽃입니다. 그 다음에 시멘시스라는 말은 중국의라는 뜻이에요. 중국. 중국의 동백나무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차의 원산지가 중국임을 알 수가 있죠. 이게 다 이제 거의 집합이 되어 있는데 동백나무과 동백나무가 비슷합니다. 차나무가. 그다음에 단연생은 여러 해 사는 나무라는 뜻이고요. 상록이란 말은 사철 푸른다는 뜻이죠. 에버그린. 사철 푸르는 나무고요. 그다음에 화렵이라는 말은 잎이 뾰족뾰족한 그 침엽이 있고 화렵이 있는 잎이 넓적하다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종자식물. 씨앗을 맺는 식물이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 풀어서 보면 사시사철 푸른 잎은 조금 두터우며 동백잎도 두껍잖아요. 왜냐하면 겨울을 지나야 되니까. 그 다음에 반질반질 윤기가 있고 질깁니다. 긴 타원 모양이고 끝이 뾰족하고 가장자리 테두리는 톱니 모양이며 어긋나기로 난다는 말이에요. 가지에 보면 이렇게 마주보고 이렇게 잎이 나는 게 있고 아카시아처럼 이렇게 하나하나 건너서 나는 경우가 있는데 건너서 나는 어긋나기로 나는 겁니다. 지금 이제 한창 꽃이 피어서 구경하러 가면 좋습니다. 아주 예뻐요. 네. 자, 이때 이제 꽃이 지면 뭐가 맺혀요? 열매가 맺히죠? 그런데 이 열매가 언제 다 여무느냐면 그 다음 해에 다시 꽃이 필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 열매하고 그 다음에 자식 꽃하고 다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자가 만나는 나무라고 그래서 모자상봉수 또 구체적으로는 실화, 열매와 꽃이 만나는 나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차나무는 뿌리가 직근성이라서 굉장히 깊어요. 그래서 차나무가 예를 들어서 1m 정도 되면요 뿌리도 1m 정도 내려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나무는 옹교심을 못 옮겨심을 못 옮겨심을 옮겨심으면 죽어요. 그래서 옛날에 혼인을 할 때 차 씨앗을 주고받은 것도 바로 그런 의미. 너는 시집을 가서 옮겨다니지 말고 그 집에 깊이 뿌리 내려서 속된 말로 그 집 귀신이 되어라.
이런 의미로 자시앗이 전해졌던 겁니다. 여기에 이제 여기 보면 보이죠? 참꽃이고요. 여기에 또 기다리는 겁니다. 내년까지 기다려서 여기에 퍼지는데 모양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대요. 자시앗이 이렇게 여러 개 들어있죠? 이렇게 씨앗이 여러 개 들어있습니다. 뭐 네 개, 다섯 개, 뭐 많은 건 여섯 개까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발화를 시킬 수가 있고, 또 꾸지로도 재배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차가 뭐냐? 차나무의 순, 대체로 보면은 차나무의 거친 잎보다는 새 잎을 많이 따서 만들어 먹죠. 그래서 잎이나 가루나 덩어리 모양으로 만들어가지고 보통 식사 후에 아니면 여가 때 즐겨 마시는 기호 음료로, 차 그러면 의미가 여러 가지예요. 찻잎을 뜻하기도 하고 찬물을 뜻하기도 하고 차 나무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따뜻한 지방에서 자라는 것이고요. 나무의 종류는 뭐 여기 보시면은 사람이 올라가서 찻잎 따거든요. 어마어마하게 크죠. 20-30m 되는 이런 나무도 있고, 우리가 보는 나무들은 요거 전부 우리 키보다 낮은 나무들이죠. 이런 나무들은 이제 관목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우리나라에 지금 보성이나 뭐 제주도나 뭐 하동에 있는 대부분의 나무들이 일제시대 때 그 야부기다종이라고 일본 사람들이 재배하기 키우기 쉽게 잎을 많이 따려고 외성화시켜서 만든 거고, 그래서 뿌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m씩만 내려갈 이유가 없어요. 왜? 거름주고 비료주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너무 잘해주면 애들이 강하지 못해요. 차나무도 그런 차나무가 거의 우리나라에 있고요. 이런 나무들은 이제 굉장히 뿌리가 깊은 그런 나무입니다. 네, 여러분 이제 교목이라고 그러고, 교목 차나무, 여러분 관목 차나무, 그 중간형도 있습니다. 이건 잎이 안장인데 손바닥 위에 올려놔도 손바닥을 완전히 덮었죠. 이렇게 큰 잎도 있고 우리가 보면 뭐 작은 잎도 있고 그렇습니다.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자, 차나무가 아닌 그 차나무에서 나온 찻잎을 가지고 만들어야만 차, 영어로 tea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차 굉장히 많아요. 그거 말고도 뭐 있어요? 보리차. 네? 보리차. 보리차에서 시작해가지고 또 뭐 유자차도 요즘 많이 먹고 생강차도 먹고 뭐 그러죠. 근데 왜 차도 아닌 것이 차라는 이름이 붙었을까요? 차가 너무 좋아. 그런데 차 값이 너무 비싸. 그러니까 차삘이 나는, 요즘 말로 하면 차삘이 나는 걸로 만들어서 차라는 이름을 붙여서 먹는 거예요. 차가 비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차 문화 이야기를 하죠. 이 조선시대 때 차 문화가 이렇게 쇠퇴한 것도 차가 너무 비싸서 구할 수가 없어서 못 먹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사 지낼 때 차례 지내는데, 차례라는 말 들어보셨죠? 차례가 뭐예요? 차례 지낸다고 할 때 차자가 무슨 차자예요? 차례. 차례할 때 그랬었거든요? 차례라고 읽습니다. 차례가 뭐예요? 차를 올리는 예식이에요. 차를 올리는 예법이 조상님들한테 혹은 하늘에다가. 왜 차를 올리느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이 발견한 최고의 것을 바치잖아요. 제사상에 흠 있는 거 안 올리죠? 좋은 거 올리죠? 가장 좋은 거 올리다 보니까 차례인데, 차를 올리다 올려야 되는데 차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술. 그래서 당연히 차례 때 술을 올리는 걸 예법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어원적으로 봤을 때도 차를 올리는 예식이에요. 그만큼 차가 귀하게 쓰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가 아닌 것을 차라고 하지 말고 대용차라고 불러야 된다고 이 다산 정약용도 그랬고, 소명은 이제 그 서유구의 할아버지거든요. 할아버지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뭐 사람들이 아무리 국가에서 뭐 자장면이 표준 말이라고 강조해도 사람들이 짜장면 짜장면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짜장면도 표준어가 되듯이, 찻잎으로 만든 것만 차라고 해야 되는데 아닌 것도 차차차차 하다 보니까 너도 나도 이것저것 다 차가 됐어요. 네. 이게 조금 깨졌네요, 이 화면이.
있어서 조금 보시기에 좀 불편하시겠네. 차는 이제 글자를 보면 이제 위에 풀초자잖아요. 풀초자에다가 아래에는 또 나무목자고 사람이 있잖아요. 사람이 이제 자연 속에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그런 모습이고, 이걸 이제 파자를 하면 이 20하고 그다음에 80하고 8이 돼가지고 108이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뭐 100세까지 사세요, 백수하세요, 백수하세요 그랬는데, 이제는 백수하시는 분들이 많아져가지고 조금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108세까지 사세요 할 때 뭐라 그래요? 차수하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나온 말이에요. 차를 마시면 건강해진다는 얘기예요. 아, 불교에서도 그 이 스님들의 그 염주가 108번네. 인간의 온갖 고뇌, 고통 다 모으면 한 108가지 정도 된다 그러죠? 그걸 하나하나 넘기면서 씻듯이 차를 마시면서 세상의 온갖 근심, 걱정, 시름을 씻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차는 좋은 관계를 맺게 합니다. 차를 할 때는 항상 준비해서 혼자서도 마시지만 상대방을 위해서 준비하잖아요. 그래서 시간적인 여유, 마음의 여유, 그런 관계 이런 것에서 차가 많이 활용이 됩니다. 차자가 어떻게 108자, 108이 되는지 한번 다시. 아, 예, 예. 파자는 정확한 건 아니지만은 이렇게 10, 10은 20이죠. 예. 이걸 이제 사람 인자를 8로 보고 80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 그 다음에 이거 다시 또 8로 봐가지고 예, 예. 108로 이렇게 뭐 말하기 좋은 사람들 이렇게 만들어내는 말이에요. 이게 뭐 실제로 이렇게 생각하고 만든 건 아닌데 갖다 맞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이게 이제 스토리텔링이 돼야 뭐가 되거든요. 이렇게 스토리텔링을 할 때 차를 혹시 이제 가르치거나 만날 때 이런 식으로 스토리텔링하면 좀 더 친근감 있게 접근할 수가 있는 겁니다. 차의 성분은 뭐 좋은 성분이 많이 들어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를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보통 그 뭐 녹차, 백차, 청차, 황차, 홍차, 흑차 뭐 이런 건 들어보셨죠? 들어보셨는데 이건 전부 녹차나무 따로 있고 백차나무 따로 있고 홍차나무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차나무 한 잎을 가지고 언제 따서 어떻게 만들었느냐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갈라지는 겁니다. 녹차는 제로라고 돼 있는데 발효를 시키지 않아요. 잎을 따서 바로 만들어서. 그런데 사실은 바로 만들지만 따는 순간부터 발효가 조금은 진행이 되니까 10% 미만이 되겠죠. 그 다음에 백차도 따서 그냥 말리는데 그럼 조금 발효가 진행이 되니까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청차 같은 경우는 또 발효도가 좀 폭이 넓습니다. 이게 지금 20에서 30이라고 그러는데 요즘은 20에서 한 60, 70까지도 막 이렇게 발효를 시켜서 굉장히 다양하고요. 그 다음에 황차, 그다음 홍차. 홍차는 완전 발효차라고 그래요. 완전 발효차라고 그래가지고 한 80% 이상 발효시켜서 만들어요. 그래서 홍차는 이렇게 열어보면은 찻잎이 까매요. 그래서 영어로는 뭐라 그래요? 블랙티라고 그래요, 블랙티. 그런데 동양 사람들은 그걸 흑차라고 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홍차라고 그래요. 이 동양 사람들하고 서양 사람들의 사고의 깊이의 차이를 요거 가지고도 볼 수 있어요. 서양 사람들은 홍차를 먹어보지도 않고 깡통 땄다니까 시작하면 그래서 아, 이거 블랙티 이런 거예요. 동양 사람들이 깊이가 있어요. 그걸 우려봐요. 우려보니까 색깔이 무슨 색이더라? 붉은 색이더라. 그래서 홍차라고 그러는 거예요. 홍차. 다 한 가지 찻잎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제법에 따라 다르다. 그 다음 채취 시기에 따라가지고도 뭐 우전. 우전은 이제 고구 전에 딴 차다. 뭐 천물차, 두물차, 세물차 이렇게 나눕니다. 그 다음에 작설차라는 말을 좀 들어보셨죠? 작자가 무슨 작자예요? 참새 작자예요. 참새 작자. 작설은 참새 잎이란 말이에요. 참새 잎이 뾰족하고 조그만한데 그 입술은 이 혀는 더 작겠죠. 그래서 아주 새싹, 아주 새싹으로 만든 걸 작설차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중로차는 뭐 대나무 잎을 먹고 자란 차다. 뭐 이렇게 막 만들어요. 뭐 봄 눈 속에 딴 차다. 나 불교에서는 제일 맛있는 음료를 감노라고 그러죠. 이런 거 붙이고요. 그다음에 잎 자체로 돼 있는 차도 있고. 가루로 된 차도 있고요. 기납이란 말은 이제 압력을 가해서 이제 눌러서 연탄 찍듯이 찍어요. 연탄 찍는 거 아시죠? 연탄 찍듯이 찍어서 만든 차. 이런데 운반을 할 때 그냥 잎만 가지고 하면 한 자루가 되는데 누르면 조그만해지니까 운반하기 쉽게 만들어서 누른 겁니다. 둥글게도 하고요. 요거는 이제 벽돌처럼 만들었죠? 그래서 벽돌 전자 써가지고 전차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또
다 보이진 않지만은 사발을 퍼놓은 것처럼 모양에서 뭐 타차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다음에 송이버섯처럼 이렇게 된 것도 있어요. 그건 긴차라고 그러고 모양은 여러 가지입니다. 이런 거는 이제 한 번에 먹을 수 있는 조그마한 키세트 초콜릿처럼 돼 있는 거예요. 이런 것도 있고 만들기는 뭐 여러 가지로 만들어. 그다음에 아 병차라는 말이 있는데 병 이런 걸 가지고 병차라고 그러는데 병차는 떡 병차예요. 떡은 대체로 어떻게 만들어요? 호떡처럼 둥글게 만들죠. 그래서 둥글게 된 차를 그냥 보통 떡 병차에서 보름달처럼 생긴 거를 병차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집에 선물 받은 게 한두 개씩은 있죠, 이런 거? 네. 어떻게 먹어야 될지 몰라서, 뭔지 몰라서 못 먹고 있는데 좋은 겁니다. 드세요. 차의 기원과 발전사 이야기하는데 염제신농, 중국의 전설상의 시대죠. 삼황오제 시절에 염제, 인류에게 뭐 농사를 가르쳐 준 신, 뭐 불을 전해준 그런 그 황제라고 해서 이제 신농인데, BC 2700년이니까 지금부터 뭐 대충 따지면 한 5000년 조금 전쯤 돼요.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다. 그러니까 전설입니다. 근데 중국 사람은 전설도 사실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중국 차 역사는 5000년 이상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부처 제자인 기파가 뭐 기원됐다, 뭐 또 명이 편작에 의해서 아니면 뭐 보리달마에 의해서 되었다, 이런 여러 설이 있습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설이에요, 설. 네. 그러면 이제 그 구체적으로 이제 기록으로 이제 한번 살펴보면요, 이 유구는 이제 당나라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이제 삼국시대, 뭐 고구려 신라 백제하던 그때 다경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것도 뭐 꼭 760년이 아니라 뭐 770년일 수도 있고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때쯤 저술이 되었는데 세계 최초의 차 전문서적입니다. 이 당나라 때 유구의 다경으로 말미암아 차가 본격적으로 알려지게 된 거예요. 그 배경에는 당나라 전에 무슨 나라였죠? 수나라죠, 수나라. 수나라 때 그 문제가 뭘 건설했어요? 이명박 대통령이 하고 싶었던 운하를 만들었지. 1800km 되는 운하를 만들어가지고, 옛날에는 중국이 남쪽이 잘 살았겠어요? 북쪽이 잘 살았겠어요? 남쪽. 우리나라도 남쪽, 전라도 쪽이 훨씬 더 물산이 풍부하고 좋잖아요. 경상도 쪽으로 가면, 강원도 쪽으로 가면 거칠어요. 반찬도 별로 없고 그러는데. 그 남쪽의 문물이 북쪽으로 본격적으로 이동하게 된 계기가 바로 그 운하 때문에. 그 수양제는 운하 만들어 놓고 나라는 망했어요. 나라는 망하고 그 혜택을 당나라 때 본 거예요. 그래서 당나라 때가 문물이 굉장히 성행을 했고, 당나라 다음이 뭐예요? 송나라. 그래서 당나라, 송나라 때가 문물이 가장 발달했고요. 그때 이제 시문학도 많이 발달해가지고 뭐 당송팔대가라는 말 하시죠? 당나라, 송나라 때 8명의 뭐 거기는 삼부자, 뭐 소식, 소수, 소철도 들어있고 뭐 유종원도 들어있고 그러는데, 그때 문학이 많이 발달했듯이 이 굉장히 문화가 발달했던 그 시절이었기 때문에 때를 잘 만난 거예요, 박영이. 그리고 이 책이 나온 이후로부터 차에 관한 저술들의 거의 대부분이 다경을 근거로 해서 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야기하는 뭐 동다, 송이다, 다부다, 전부 다경하고 전부 관련이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그 중국에서도 차의 신으로 존경받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이 유구를 차의 성인이라고 해서 다성, 차성이라고 합니다. 성인 성자. 인간이 이룰 수 있는 최고의 경지가 다성이죠. 신으로는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신은 두보를 시성이라고 하고, 이태백은 뭐라고 그래요? 시선이라고 해요. 선은 타고나야 돼요. 근데 성은 노력하면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노력해서 이룰 수 있는 최고의 경지가 성인이다. 그래서 신농 씨가 찻잎을 여러 가지 이제 먹고, 신농 씨 보면 전설에 의하면 머리는 뭐 소처럼 생겼고 배가 투명해가지고 음식 먹으면 이렇게 들여다보면 소화되는 과정이 다 보인다, 뭐 이런 전설이 있는데, 중독이 되었을 때 찻잎을 먹고 해독이 되었다. 그래서 차의 기록으로 처음으로 언급된 것이 뭐예요? 차가 약으로 쓰였단 말이에요. 차가 유럽으로 처음 수출되었을 때 어디에서 팔았는지 알았어요? 어디에서 팔았을까요? 힌트 줬잖아요. 약국에서 팔았어요. 약으로 팔았어요. 약으로. 그만큼 약성이 좋아요. 그 다음에 차를 오래 마시면 힘이 솟고, 육체적으로는 힘이 솟고,
마음을 즐겁고 정신적으로는 즐거워진다. 그러니까 차의 정신적인 효능, 육체적 효능을 여기에 다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전에 정말로 이제 차에 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이 바로 구체적인 기록이 이겁니다. 아까 악영은 뭐 8세기 때 거지만 이건 보세요. 이 BC 59년이니까 2000년 전에 얘기예요. 왕포라는 사람이 자기가 데리고 있던 노비, 종을 팔았어요. 매매를 하면서 계약서를 쓴 것이 그게 동약이에요. 그 동약의 내용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이 노비의 임무는 차를 끓이고 다기를 씻어 정리하는 것과 무양에 가서 차를 구입해 오는 것이다. 딱 임무가 있어요. 차 전문가가 있다는 거죠. 차 구입해 오는 사람, 차를 관리하는 전문직이 있었다는 거예요. 전문직이. 그게 언제? 2000년 전에. 그러니까 차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차를 오래 전에 음용을 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이제 1918년 근대 들어와서 저술된 건데 조선불교통사 혹시 뭐 보신 분들 불교가에 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건 한문으로 기록이 원래 한문으로 된 거를 이제 번역이 돼서 나오긴 하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나라 차 역사 가장 위로 언급이 된 것이 바로 뭐냐면 김해, 김해는 아시죠? 김해의 백월산, 백월산 있어요. 중로차는 인도 아유타국 공주 허황옥이 가야 수로왕에게 시집 올 때, 그때가 서기 48년이니까 우리나라도 2000년 전입니다. 김수로왕에게 시집 올 때 가져온 차 씨앗을 심어서 자란 차나무일 것이다. 근데 이걸 우리가 이제 역사도 보면은 이제 그 강단사학자들, 학교에서 이제 대학에서 가르치는 그 교수님들이 있고, 제야사학자들이 있잖아요. 제야사학자들이 있는데, 제야사학자들의 이야기를 그 강단사학자들은 다 무시해요. 거부합니다. 인정을 안 해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도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상당한 근거가 있어요. 100% 일치되는 근거는 아니지만, 이 인도에서부터 중국을 거쳐가지고 이 김해까지 왔단 말이에요. 온 거는 사실이에요. 온 거는 사실입니다. 왜냐면 이게 이제 그 인도에서 가지고 온 돌로 만든 석탑이라고 합니다. 이거 석지를 분석해 보니까 우리나라 게 아니라는 게 판명이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물고기 두 마리가 있죠. 마주 보고 있죠. 이 김수로왕 앞에 이제 이거 쌍어문이라고 하는데 물고기 두 마리가 있는데 인도 아유타국 가보면 지금도 여기 문에다가 물고기 두 마리 이렇게 마주 보는 이걸 아주 신성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문양의 일치는 우연의 일치라고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지금 대통령도 대통령이 가셨나? 부인이 가셨나 해가지고 거기 이제 서로 이렇게 교류하는 그런 것도 맺고 했었습니다. 그때 그 옛날에 교통도 발달한 데 그 시대에 그 멀리 인도에서 어떻게 가야에까지 그렇게 시집을 갔죠? 그렇게 아 인도에서 가야까지 그 대로 온 게 아니고 중국을 거쳐서 왔거든요. 왜냐하면 그 아유타국이 난리가 일어나가지고 이제 피난을 갔어요. 피난. 피난을 가면서 이제 공주는 이제 중국 그 사천 쪽으로 오면서 이제 차의 고향이 그 운남성하고 사천성 쪽이거든요. 거기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이제 배를 타고 왔어요. 저희 중국에서는 이제 배를 타고 이제 김해로 들어왔는데 그 경로를 실제로 이제 그 추적을 해가지고 그 김동호 박사 같은 경우는 책도 내고 그랬습니다. 상당히 그 근거 있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차 역사를 굳이 조금 더 말씀드리겠지만은 828년을 자꾸 이야기해요. 828년을 이야기하는데 그럴 필요 중국의 차 역사 5000년 이야기하는 것도 사실은 황당한 얘기 전설에서 나온 건데 우리도 자신 있게 이런 기록이 있다 이런 근거가 있다고 해서 2000년 전으로 해서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 다음에 김부식의 삼국사기 김부식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아요. 김부식의 역사책 삼국사기가 우리나라 최고의 역사책으로 지금 인정받고 아까 말씀드렸던 강단사학자들이 아주 보배롭게 여기고 있는 그 역사책입니다. 저 그거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김부식이 이 역사책을 쓸 때 어떻게 썼을까요? 많은 자료들을 가지고 썼습니다. 이전의 자료들을 가지고 쓰고 자기 책의 권위를 최고로 하기 위해서 그 참고란 책을 없애버립니다. 또 중국에서 일본에서 우리나라를 침략해 들어왔을 때 자기네 나라에 불리하게 서술된 역사책이나 이런 유물들을 다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자료가 없어요.
우리 역사가 어떻게 고려 때부터 시작이 되겠어요? 김부신 고려 때 사람인데 그럼 그 이전에 역사가 없었냐? 그게 아니에요. 어쨌든 이 최고의 기록으로 인정되고 있는 삼국사기에도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신라 42대 흥덕왕 828년입니다. 당나라의 사신을 갖던 대령. 그래서 이 김씨들은 또 막 김대령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하여튼 기록에는 대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 대접을 받고 중국의 이제 황제가 차 씨앗을 줍니다. 그래서 그 씨앗을 가지고 와서 왕에게 바칩니다. 흥덕왕에게 바치니까 왕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 씨앗을 지리산에 심어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왜 백두산에나 심으라고 그러지? 태백산에, 묘향산에, 금강산에 심으라고 그러지? 왜 지리산에 심으라고 그랬냐? 왕은 차나무의 재배 환경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이전부터 먹어왔기 때문에. 자, 그 기록에 이어서 뭐라고 나오냐면 차는 이미 선덕여왕, 그보다 한 200여 년 전에 때부터 있었고 이때부터 성행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기록에도. 그런데 이 차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자꾸 828년을 달달 외게 만들어요. 우리나라 차가 828년부터 먹기 시작했다고. 그건 굉장한 잘못입니다. 오류예요. 잘 몰라서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제 재미난 것은 지리산에 심게 했다니까 지리산 어디에 심었느냐? 경상도 전라도 또 이렇게 서로 다툽니다. 경상도에서는 하동 쌍계산인데 심었다고 이렇게 차 10여지 기념비를 만들었고요. 구례에서 전라도에서는 여기 또 만듭니다. 사실 구례하고 하동은 강 하나 사이거든요. 섬진강 강 하나 다리 건너면 구례 전라도, 다리 건너오면 경상도 이 하동이거든요. 이렇게 이제 재미난 일도 벌어집니다. 자, 더 재미난 일도. 아오키 마사루라고 하는 일본 사람이 있는데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여러 가지요. 일을 벌였던 사람인데 이분이 자기 책을 냈어요. 청모가 전집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뭐라고 돼 있냐면 잘 대해 보세요. 나는 고구려 옛 무덤에서 출토된 무게 다푼가량 기름 4cm 남짓한 전차, 돈전차예요. 그래서 돈차라고 합니다. 돈차를 표본으로 간직하고 있다. 이런 차 많이 보셨죠? 네? 이런 차. 이거 어디서 찾았다고요? 고구려 고분. 고구려 고분 하면 여러분들 많이 알죠? 무용총, 뭐 안항배터 이런 거 나오죠. 여기 보면요, 이 벽화가 있답니다. 벽화가 있는데 벽화는 대체로 생전에 그분이 활약했던 생활했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해서 그려놨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차 마시는 장면들, 차를 올리는 장면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때 벌써 입식 생활, 이 의자에 앉아서 생활을 했었어요. 자, 고구려의 옛 무덤 어딘지는 끝까지 안 밝혔어요. 왜? 도구를 했으니까, 훔쳤으니까. 어? 내가 어디서 훔쳤다고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요. 이 고구려에서, 그러면 고구려 때 벌써 이런 차를 마셨다고 하는 것이 나타나 있죠. 그런데 우리가 뭐 828년부터 마셨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논센스예요. 아, 안압지 아시죠? 네, 안압지. 안압지는 주로 뭔 공간으로 많이 사용됐을까요? 안압지도 그렇고 여기 경회로도 그렇고 무슨 공간을 씁니까? 그렇죠, 연회 공간이죠. 외국에 사신이 왔을 때나 잔치할 때 최고의 그 사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술 마시다 보니까 배가 뒤집혀가지고 물에 빠지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안압지 바닥에 유물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걸 한 30, 40년 전에 한번 물을 딱 빼내고 던졌는데 수천 점의 유물이 그 별의별 것이 다 발굴이 됐어요. 발굴됐는데 그 중에 우리나라에서 차라는 글자가 처음으로 가장 오래된 글자가 이 그릇에 나와 있어요. 엄정차영이라고 하는 글자가 적혀 있는데 그때 이 차자가 여기에 나와 있어요. 이게 가장 오래된 글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차자. 이건 뭐 뭡니까? 말을 바르게 하고 그냥 말을 바르게 하라는 말은 말 조심하라는 얘기죠. 말 조심하고 차 생활을 잘하면 어떻게 된다? 영화롭게 된다. 뭐 그런 뜻일 것 같아요. 찻잎의 성분은 뭐 좋은 게 많이 들어있다는 정도로 하시고 좋은 성분이 많이 들어있다. 차가 굉장히 여러 방면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다음에 음식에도 이렇게 직접 많이 사용을 합니다. 저 뒤에 있는 분이 직접 만든 건데 비빔밥, 라면, 뭐 갈비, 동파육 이런 것들 할 때 찬잎 쓰면 좋습니다. 냄새도 제거되고 기름기도 많이 분해되고 해서요. 요거는 이제 계란 삶을 때 찬물에다가 삶으면 좋게 됩니다. 계란 껍질 깨가지고 삶으면 좋게 돼요. 자, 마실 때도 이제 차를 마실 때 이제 과일을 곁들이기도 하고 우유를 곁들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약재를 곁들이기도 합니다. 인도 같은 데 가보면은 짜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이런 계피라든지 그 다음에 정향이라든지 뭐 이런 그 향신료를 넣어가지고 많이 만들어 먹고 거기에다 또 우유를 넣어서 먹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차를 가지고 포도주와 함께 끓여가지고 감기 들었을 때 유럽 사람들은 뱅쇼차라고 해서 먹어요. 우리는 그 하동지방에 가면은 그래 이제 돌배하고 이렇게 넣어가지고 끓여서 먹거든요. 차를 이렇게 해서 감기약으로도 씁니다. 또 씨앗을 가지고는 기름도 뽑았습니다. 목차 기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본론 들어갑니다. 벌써 시간이 다 지났는데 풍속 서유부의 자생화를 이제 임원경제지 차 관련 기록을 가지고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장 그 차 문화가 발달했을 때가 언제냐면 중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나라 다음에 송나라 때가 가장 발달했어요. 송나라는 우리나라 어디하고 겹쳐요? 고려하고 겹치죠. 바로 고려 시대에 우리나라 차 문화가 가장 최전성기였습니다. 그래서 뭐 끽다 왕국이다 이런 말도 씁니다. 끽다 왕국이란 말을 쓰는데 조선 불교 발달과 함께 불교 발달 삼국시대도 마찬가지지만 고려시대도 불교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차 의례를 굉장히 중요시했기 때문에 불교 문화와 함께 차 문화도 굉장히 발달했었는데 조선으로 들어오면서 유교를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유교는 아무래도 좀 근면, 검소, 절제잖아요. 그러니까 화려한 놈이 사라지고 또 비싼 이런 저 차도 사라지면서 쇠퇴하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결정적으로 1392년에 조선이 건국되었다가 임진왜란이 언제 일어납니까? 딱 200년 있다가 일어납니다.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나죠. 그럼 조선 전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았었는데 이 1592년 임진왜란이 정말 우리나라를 정말 철저하게 처절하게 망쳐놓은 그런 그 전쟁입니다. 그 이후로부터는 이제 뭐 차가 거의 그냥 사라져 버렸다가 이제 조선 말기에 조금 이제 좀 뭐 허리펼만하고 이제 먹을 것 좀 생기니까 이제 차 문화가 이제 발생하는데 그때 이 기여 한 분으로 대체로 세 분을 꼽습니다. 다산 정약용, 초이 장이순, 추사 김정인 다 이런 걸 들어보셨던 분입니다. 다산 정약용은 뭐 걸명소. 걸명소는 이제 나 차 좀 보내줘라고 이 추사의 선생님 스승인 그 회장이 보냈던 편지가 유명하고 그다음에 다신계 차로 인해 계 18명의 자기 제자들 다산이 1800년에 정조가 이제 그 승하하고 나서 이제 끈떨어진 신하가 되어가지고 바로 유배를 갑니다. 물론 이제 천주교 때문에 그렇게 되지만 유배를 가서 18년 동안 이제 강진 쪽에서 이제 유배 생활을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유배지에서 사실 많은 저술도 하고 제자도 기르는데 그 제자들과 함께 계를 조직했어요. 차를 가지고 이게 한 100년 이상 지속이 됩니다. 100년 이상 지속이 되는 교류가 있었던 거죠. 그다음에 다산 초당 글씨는 많이 보던 글씨죠. 누가 썼을까요? 조선 후기 최고 명필 그럼 누구예요? 추사 글씨입니다. 그 다음에 다산 정약용 다음으로 이제 초이 장희순을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오해가 있는 것이 다산이 초이에게 차를 배웠다라고 하는 아주 잘못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나이도 다산의 아들하고 초이하고 친구예요. 그 다음에 추사 김정희하고 초이 장희순하고 출생연도가 같죠? 1780년 동갑내기 친구예요. 그런데 추사가 10년 빨리 세상을 떠나고 추사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이 초이는 거의 그 일제함에 칩거하면서 친구 생각하면서 이렇게 지냈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은 사실은 조선시대 때 엄격히 따지면 승려는 천민이에요. 천민. 그래서 4대문 안에 못 들어와요.
승려는 사대문에는 못 들어와서 사대문 밖에서 주로 이렇게 만났는데, 그때 이제 김정희, 그 다음에 또 그 동생 명희, 김명희 이런 분들하고 이렇게 많이 이제 만나고 그러는데, 이 초인은 이제 뭐 다신전이라고 하는 책, 이거는 이제 본인이 직접 든 게 아니고, 중국 명나라 만보전서라고 하는 책을 그대로 차에 관한 기록을 베껴가지고 이렇게 쓴 거라서 창작물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차에 관한 기록을 남겼다는 거. 그 다음에 동다송은 본인이 썼어요. 동다라는 말은 동쪽 나라, 우리나라를 동국이라고 하잖아요. 사실 이것도 중국 입장에 봤을 때 우리나라를 동쪽에 있는 거고, 그래서 동다는 우리나라 차를 송은 뭐예요? 찬송한다는 뜻이에요. 우리나라 차를 찬송하는 시를, 글을 썼고, 그 다음에 일지암에서 차생활 하면서 지냈기 때문에 초이장군. 이분은 또 그 차를 잘 만들어가지고 서울에 있는 많은 선비들이 굉장히 그 초이의 차를 얻기를 굉장히 희망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추사 김정희는 아버지 따라가지고 그 중국에 갔다가 이제 그 완원, 그 다음에 옹반강 이런 사람들을 당대 최고 석학들을 만납니다. 그분들한테 영향을 받아가지고 고증학이라고 아시죠? 조선 후기의 고증학. 고증학의 눈을 뜨게 돼서, 그 다음에 고증학과 연결된 것이 금석학이잖아요. 그래서 그 금석학의 일인자가 바로 이분이에요. 그래서 그 호도의 완당이라고 하는 것도 완원의 완자를 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승설도 뭐냐면 승설. 눈을 이긴. 아까 말했죠? 차. 그죠? 춘설차 같은 경우도 눈 속에, 이런 잎이 푸르니까 눈을 이긴, 흰 눈을 이긴 그런 차.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차와 관련된 호를 쓸 정도로 또 초이와의 교분이 있어가지고, 여기 글씨를 보시면 이게 이제 강남의 그 봉은사에 가면은 판전이라고 있어요. 판전이 글씨. 이게 마지막 글씨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추사가 마지막 글씨고. 요 두 개 글씨는 한 사람이 쓴 게 아니고요. 요 명선이라고 하는 글씨는 추사 김정희가 초이 장인순에게 선물한 거예요. 호를 선물해줬어요. 그래서 이 초이 장인순은 추사의 흉내를 내가지고 이렇게 쓴 거예요. 글씨. 비슷하게 썼죠? 선경에 빠져있다. 그 다음에 이 세안도는 사실은 이게 우리가 볼 때는 이것만 봤죠? 이게 아니고 이 옆에 이만큼 길어요. 그래서 이 그림이 한 70cm가 되고 이게 한 38cm 정도 되니까 한 1m 10cm 정도 됩니다. 가로가. 높이 세로가 이제 23cm 정도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 볼펜 한 자리가 15cm니까 크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그림. 이 그림도 남겼죠. 뭐 내가 세 분의 어떤 업적에 대해서 폄하할 의도는 전혀 없고, 세 분은 분명히 조선 후기 차 문화를 부흥시킨 데 굉장한 역할을 하셨던 분이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풍속소유구도 그런 기록도 있고 역할도 남겼는데 안 알려진 게 아쉬워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풍석은요, 손수 차나무를 갖고 왔어요. 어디서? 놀라지 마세요. 서울 용산에서 차를 재배했습니다. 또 임원 경제지에 한국과 중국의 여러 문헌의 차 관련 기록을 아주 체계적으로 딱 보시면 알겠지만 정리를 했어요. 그 다음에 조선사회 잘못된 차 문화에 대한 개선 방안도 제시했어요. 풍석이 남긴 차에 관한 기록은 다산이나 초유의 분량 비교 안 됩니다.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석은 조선 후기 대표 차인으로 거론되고 있지 않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임원 경제지에서 또 최근 이제 개관서 만들어가지고 기분 좋아서 이렇게 찍은 사진이고, 그것이 가장 이제 최근에 나온 그 보양지라는 책이 있어요. 보양지. 보양지하고 인재지는 동의보관보다 양이 많아요. 그 이후에 나왔으니까 양이 훨씬 더 많은 책입니다. 그 만들어서 이제 도울 선생하고 같이 이제 출판 기념에 비슷하게 하는 그런 장면이고, 가장 최근의 사진입니다. 이분 오셨죠? 이분 보양지 강의 안 하셨나요? 전종훈 박사? 하셨죠. 네. 이분 원자 저기 소장님이고, 이분은 저기 이분도 했죠? 정전지 강의 하셨고요. 네. 이 책들을 이렇게 이게 좀 깨져서 죄송하네요. 지금 나와 있는 차 문화사에 대한 책들을 보면요, 이 풍속 서유구가 차인이었다, 뭐 차 문화를 일으키는데 기여를 했다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증거를 제시하면서
이분도 좀 넣어줘라. 너 들어갈 자격이 있다. 이걸 주장한 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임원 경제지 구체적으로 책에 어떤 게 나와 있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요거는 이제 그 풍석 서유구의 삼촌, 서형수가 쓴 책인데, 내 조카 서유구가 용주에 살때, 용주는 용산입니다, 용산. 서유구가 살았던 곳을 이렇게 따져보면요, 파주에서부터 한강을 따라서 이렇게 전부, 이, 요즘은 제일 뜨는 데가 역세권이잖아요. 옛날에는 뭐였겠어요? 나루토가 바로 최고의 역세권이죠. 최고의 역세권. 왜냐면 나루토에서는 산을 넘고 뭐 물을 건널 필요 없이 배를 타면 바로 올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다산 정약용도 그 두물머리 자리 잡은 것도 바로 그거고, 자기 아들들 후손들에게 서울 반경 얼마를 떠나지 말아라, 서울 근처에 붙어 있으라고 다짐했던 것도 바로 그런 용주, 용산입니다. 용산에 살 때 이 정원을 만들었는데 돌을 쌓아 계단 만들고 단풍나무 심었다. 그래서 이 호가 이 돌도 들어가고 단풍나무도 들어가죠. 그래서 풍석이에요. 돌과 단풍나무를 좋아했던 모양이에요. 자, 그건 그렇고, 계단 아래 차밭 몇 이랑을 도랑과 두둑을 따라 조성하였다. 이건 계하, 보포, 수경 이렇게 돼 있죠. 요게 보면 요가 글자는 다르죠? 요거는 요 차다자가 아까 말씀드렸던 다경이라는 책 있죠? 다경. 8세기 다경이라고 하는 책에서 처음으로 이 차자가 나왔고, 그 이전에는 이걸로 많이 썼어요. 다른 걸로 많이 썼는데, 요거는 무슨 자냐면 도자예요, 도자. 쓴박이 도자예요. 그래서 제가 논문을 써가지고 내니까, 이 계하 도포 수경인데 왜 무슨 차밭이냐, 쓴박이 밭을 만들어서 했는데 무슨 차밭이냐고 그렇게 좀 얘기를 하면서 해명을 하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게 해명을 해줬는데, 생각해 보세요. 쓴박이는 지천으로 널려 있는데 그걸 무슨 밭을 만들어서 거기 재배를 해서 팔아요. 이건 돈은 쓴박이가 아니라 이거는 차밭입니다. 여러 기록에도 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풍서감이라고 하는 자기 이제 그 서재를 만들었는데, 그 앞에 바로 이 차밭을 직접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서울에다가. 우리나라에서 그 차 재배 북방 한계선이 어디냐면은 웅포. 웅포가 어디냐면 익산 있죠, 익산. 익산 전주까지만 재배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지금은 이제 지구 온난화 때문에 막 올라와가지고, 뭐 경주에서도 심고, 그 위에 올라와서 뭐 대구에서도 심고, 심지어는 북한에서도 지금 뭐 차나무가 차를 키운다, 뭐 강원도에서도 키운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서유구가 어떻게 용산에서 차를 재배를 했죠? 예, 그거는 어떻게 된 건지는 구체적으로 모르지만, 여러 정황으로 미뤄서, 왜냐면 삼촌이 없었던 얘기 할 일은 없잖아요. 자, 그 다음에 그럴 정황을 한번 내가 또 보여드릴게요. 차는 이제 사실은 지금 좀 선생님 말씀처럼 이 전라도 전주 이남에서나 되는데 서울에서 어떻게 되냐, 충분히 의문을 가질만 하죠. 상록수니까요. 그런데 이 서유구의 형수가 다섯 살 위가 누구냐 하면은 빙허각 이씨예요. 빙허각 이씨가 시집 와가지고 서유구한테 글도 가르치고, 이 빙허각 이씨가 대단한 인물이죠. 이분에 대해서도 아마 여러분들 뭐 허공의 기대선 여자 뭐 해서 뭐 그 책도 있고 이러는데, 이분이 이제 그 자기 이제 도련님을 가르치기도 하고 했는데, 이분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서유구가 그 묘비 명을 썼어요. 묘지명을 썼는데 그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은, 남편 소유본이, 제가 이제 좀 풀어서 했어요. 남편 소유본이 숙부의 옥사로 벼슬에서 물러나 집안이 곤궁해졌을 때, 실제로 이제 빙허가 이 씨의 남편은 관직 생활을 1년도 못했어요. 과거 급제하자 말자 그냥 바로 잘렸어. 바로 물러나가지고 생활이 어려웠을 때 몸소 차밭을 일구어가지고 집안을 일으켰다고, 우리 형수님께서 이랬다고. 꿈은 거짓말 쓸 수 없잖아요. 이거 기록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걸 봤기 때문에, 차밭을 구워 지내는 걸 봤기 때문에 자기도 거기 경험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풍석은 우리가 그 뭐 어떤 뭐 실학자라고 학자로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요즘 말하면 의사로 말해 임상 경험이 굉장히 풍부한 사람이에요. 어떤 거라고 보세요. 할아버지의 농소 본사. 이 본사는 이제 그 농업이 그 우리 산업의 본업이라고 그래서 본사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그것을 때도 그랬고,
그 다음에 행포지라든지 나노호목지라든지 이런 그 농사에 관한 책을 저술했을 정도로 농사에 관한 지식이 많았기 때문에 충분히 서울의 용산에서 차 재배를 했다고 하는 것은 의심할 바도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목지인데 저 어목지로 되어있네요. 어디? 어목지인데 한자는 아 예예 예. 아 이거 예. 아 이거 저 이거 예 어목봉다 예 고기하고 나무. 자 그러면 이제 이번 경제지에 수록된 차 관련 기록들 제목들만 쭉 한번 살펴볼게요.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차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차의 총론, 종류, 명칭, 토양, 파종 시기, 수확 시기, 어떻게 신고 바꿔야 되느냐, 어떻게 보호하냐, 어떤 점에 주의해야 되느냐, 찻잎을 언제 따야 되느냐, 어떻게 찌고 어떻게 덮어야 되는가, 어떻게 보관하고 어떻게 저장해야 되느냐, 씨앗을 어떻게 보관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161종의 문헌을 통해 가지고 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차 전문가죠. 그뿐 아닙니다. 그 뒤에 보세요. 차를 끓일 때 물로 끓이잖아요. 차가 물을 만나지 못하면은 그 차가 가지고 있는 성품을 풀어내질 못하죠. 또 물은 차를 만나야만이 또 되는 것이고 또 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차를 마신다고 그러면 차는 사실은 0.1%밖에 안 되고 사실 물 마시는 거죠. 물이 중요하고요. 일단 땔감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여러분들도 집에서 가스불에 물 끓인다 하고 장작불에 물 끓인다 하고 밥도 그렇죠. 좀 다르죠. 물맛도 다릅니다. 그럼 어느 소태느냐에 다르고 그다음에 물을 어떻게 끓이느냐 이런 것도 중요하고 그다음 끓인 물 따르는 거, 그다음에 씻는 거, 그다음에 소금으로 간을 맞춰서 먹기도 했어요. 이거는 이제 요즘은 그렇지 않아도 당나라 때는 그렇게 돼요. 당나라 때는 그다음에 이제 차와 함께 먹는 이제 다식들, 차 마시는 법, 그다음에 차 계절별 차 생활, 그다음 재밌는 것은 여행용 다구. 얼마나 차를 즐겼으면 여행하면서도 차를 즐겼어요. 그다음에 다식판 이런 것들에 관한 얘기도 다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차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잘 정리한 문헌을 남긴 분을 차문화 차인으로 우리가 그 반열에 올려주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후손들의 잘못입니다. 보세요. 이 서유구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서유구 행포지에 나오는 얘기인데 우리나라 호남 지역에 차가 난다는 겁니다. 여기 나와요. 신라 흔도왕 때 당나라 때 차씨앗을 가지고 돌아오자 지리산에 심도록 했지만 뭐 어느 건지는 모르지만 아마 그 후손일 것이다. 야, 북경의 황차하고 비슷하다. 보세요. 영호남의 연해안의 지방에서 나는 것은 아주 고품격이라 중국의 강서와 절강 이름난 차 생산지입니다. 중국의 또 회남과 회북 등의 명차 산지에 비해 결코 못하지 않다. 우리 차에 대한 자부심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정말로 바른 방법으로 품종 구입해서 재배하고 알맞게 섞어서 만들면 석화차나 자순차 같은 중국의 그 명품차를 우리나라에서 얻지 못할 것도 없다. 왜 우리 거 가지고 그렇게 못 만드냐. 우리 거에 대한 이렇게 자부심이 있었던 분입니다. 자, 내가 생각하건대, 보세요. 재밌는 거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차를 즐겨 마시지도 않으면서 또 나라에 차 품종이 있지만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이제 외제만 좋아해. 그래서 중국에서 수입한 것만 좋아해가지고 보세요. 매년 북경에서 수레로 구입해 오는 것이 보통 소나 말이 땀을 흘릴 정도로 많지만 진짜는 거의 없다. 왜? 물건을 모르고 사오는 거야. 여러분들도 뭐 여행 가면 뭐 라텍스니 뭐니 막 사죠. 잘 모르면서 막 좋다고 하니까 뭔지도 모르고. 그때도 그랬다는 거예요. 돈은 있고 과신을 하고 싶고 그냥 이게 중국 차다 하고 사오는데 다 가짜예요. 오래 마시면 설사예요. 전부 이게 차나무 잎이 아니라 엉뚱한 다른 잎으로 만든 그런 것들입니다. 내가 이렇게 중국의 차산지와 여러 종 이런 거 품종을 아까 자세히 그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뭐냐. 호사가들, 일 버리기 좋아하는, 일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차씨앗을 구입해서 번식시킬 수 있도록 하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올바른 방법만 알면
우리 고유한 진짜 차를 버려두고 다른 나라 값비싼 가짜 차를 구입하는 지경에 이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그 우리 차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던 분인데 차 문화 부흥소에 넣지 않는 거는 우리가 참 죄송하네. 여행용 차도구, 여행할 때 지금이야 뭐 물도 풍부하고 뭐 그렇지만 옛날에는 물을 끓여야 차를 마시니까 먼 여행에 풍로를 가지고 다니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지금처럼 뭐 이렇게 휴대용 가스 보너나 있으면 좋지만 그게 안 될 때 어떻게 하면은 이거 좀 설명을 더 자세하게 못 드리고 이 신설로 여러분들 아시죠? 신설로 여행기는 어떻게 끓여요 이거를? 이 밑에다가 수출 피우든지 뭐 램프를 하든지 불을 올리죠. 이런 모양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 가지고 수출 넣어서 끓여 가지고 물을 끓여 가지고 차를 마시는데 만드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노쇠와 나무로 이렇게 만드는데 한 10잔 정도 차 마실 수 있는 걸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 여행용 차다구요. 이런 것들. 그다음에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제 간편한 방법입니다. 쇳불 모양으로, 쇳불 아시죠? 쇳불 모양으로 만들어가지고 거기 물 담아가지고 화로 같은 데서 다 꽂아 놓는 거예요. 화로불에다 꽂아놓으면 물이 끓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걸로 먹을 수 있다는 거. 그것도 이야기 나오고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러시아 전통 차도 사모바르라고 하는 것도 여기 보면 이제 여기에 이제 불을 피워요. 석탄이라든지 수출 넣어가지고 불을 피워가지고 물을 끓여가지고 여기에 뜨거운 물을 꺼내서 차에다가 섞어 먹는. 요거는 이제 요즘에 이제 그 전기로 해서 많이 나옵니다. 모양이 예쁘니까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차 문화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전부 이런 게 이제 보고 듣고 배운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다음에 또 재미있는 거는 찻잔이나 차합은 찻잔은 작은 박을 가지고 만들면 한층 아치가 있습니다. 옛날 우리가 플라스틱 바가지 나오기 전에 다 뭘로 썼어요? 그 박 반으로 갈라서 썼잖아요. 작은 표주박도 술 표주고 하는 국자도 쓰고 이랬는데 이거는 휴대하기 가벼우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조그만 거는. 그런데 재밌는 거 보세요. 일찍이 중국에서 만든 것을 보았는데 몸체 표면에 전서로 된 글씨가 도둘새김으로 되어 있었다. 만드는 방법.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렇게 만들었을까 물어보니까 박이채 여물기 전에 이미 전에 전서로 꽃물을 새긴 거푸집 틀을 만들어 텃밭에서 자라고 있는 박에다 씌워놓아 놓으면 박이 자라면서 거푸집 틀 안을 꽉 채워서 저절로 글씨나 무늬가 볼록하게 새겨지게 된다. 여러분들 그 된장찌개 할 때 꼭 들어가는 그 호박도 이렇게 꾸불꾸불 하면은 썰기가 힘드니까 인큐 호박이라서 아주 비닐 씌워서 이렇게 마이크처럼 똑바로 이렇게 만든 거 있잖아요. 그렇게 만드는 것처럼 거기에다가 이제 좀 글씨를 새겨 넣어가지고 이 중국 사람들이 재밌잖아요. 이게 박이에요. 여기 매달린 거예요 지금. 어? 이렇게 틀을 이렇게 딱 끼워가지고 어렸을 때 끼우면 이런 모양으로 자란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이렇게 매달려 있잖아요. 이렇게 표주박 모양, 뭐 동자 모양으로 사과도 이렇게 네모 박스 안에 집어넣으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수박도 이렇게 좀 하트 모양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그 찻잔을 만들면 재미있지 않겠느냐, 가벼우니까. 자, 이런 것까지 얘기했던 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차 도구들 뭐 그 가지고 다녀야 되잖아요. 요즘에 한 집씩 가지고 다녀야 되는데 그걸 만드는 방법도 좀 설명하고 있어요. 세 칸의 서랍을 만들어 가지고 뭐 가운데에는 뭘 넣고 오른쪽에 뭘 넣고 왼쪽에 뭐 넣고 이렇게 이제 그런데 간편하게 다기를 치고 하는데 원래 이게 이 차를 마시려면 다구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유구는 24가지를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유구가 말하는 24가지 도구들입니다. 굉장히 도구들이 많죠. 근데 이게 마지막에 이제 이것이 이제 차 도구를 넣는 그런 그 장이라고 보면 되죠. 이런 거를 만드는 게 아까 나온 거예요. 간단하게 만드는 방법들이. 이 24가지 도구는 너무 번잡하니까 이걸 다 가지고 다니기 어려우니까 간편하게 가지고 다니는 도구도 만들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실용적인 차 생활을 제안한 서유구입니다. 그 다음에 이슬람의 다구가 나옵니다. 이슬람의 다구. 이슬람에서 다구는 휴대하기 편하게 만든 거로 이렇게 어깨에 메거나 허리에 차고 다니게끔 이렇게 만든 거. 이거는 이제 박지원이 이제 열하일기에 나왔던 걸 보고 이런 것도 있더라 하고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 이슬람에서는 차 문화가 굉장히 이슬람이 차를 못 마시니까 아주 술을 마시지는 못하니까 이런 차가 문화가 굉장히 발달했는데
여기 보면 터키라고 하는 나라는 1인당 차 소비량이 세계 1위입니다. 원래 터키는 커피의 나라예요. 커피의 나라인데 100년 전에 정부에서 이 커피가 사람 몸에도 안 좋고 돈도 많이 드니까 이걸 차로 바꿔서 국가적으로 차 재배를 실시해서 리제라고 하는 지역에 차를 생산해가지고 지금은 차를 완전 자급하고 수출까지 하면서 차 소비량이 세계 1위입니다. 1인당 소비량이. 그 나라에서 차 먹는 것도 굉장히 실용적인 방법이에요. 지금 요 가스레인지 위에다가 주전자 두 개를 이렇게 올려놨죠. 여기 물을 끓여요. 여기는 진하게 차를 우려놨다 가지고 우리말로 하면 자기 식성대로 여기다가 희석해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하루 종일 먹어요. 요건 이제 주전자를 뭐 차에 달리기라고 그러고 차자는 이렇게 튤립 모양으로 가운데가 쏙 들어갔어요. 기능적으로도 손에 딱 잡으면 빠지지도 않고 좋아요. 그거 여기서 먹습니다. 이 터키 가면 뭐 이렇게 많이 먹을 수 있는 거고 그게 러시아 이제 사모바르에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그렇게 만든 거예요. 터키에도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동서양을 교류하면서 서유구도 아마 이런 말씀을 알았던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다식판. 차 마실 때 차만 마시는 게 아니라 다식판 만드는 법도 아주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다식을 만들어서 박아서 빼는 방법까지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톡톡 치면 쏙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한다고 하는 그 얘기까지 다 나옵니다. 자, 이렇게 차에 관한 여러 기록들을 많이 남긴 우리 서유구를 조선 후기의 차인으로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잘못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뭐 직접 이제 그 서유구의 기록은 아니고 중국에서 차생활한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차생활한 겁니다. 봄에 차생활, 샘물을 길러 새로 난 차, 봄에 이제 새로 돋아난 잎으로 가지고 만든 봄에 일과정에 있어요 이게. 그다음에 여름에는 너무 더우니까 차를 못 마셨어요. 뜨거운 차를 안 마셨고 가을에 보면은 연밥송 위로 벼루를 씻고 다구를 정리한다고 나오죠. 그 다음에 고동과 대나무로 만든 기병 그릇들을 담는다. 가을에도 차를 마시고 또 겨울에도 건명을 달인다고 되어 있는데 건명은 그 중국의 유명한 차입니다. 그것을 달여 먹는 그런 그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걸쳐가지고 차를 계속해서 마신 걸 알 수 있습니다. 풍속 서유구의 차신은 제가 시간 없어서 여러분들 유인물에다 나와 있으니까 한 번씩 보시고 차에 관한 시들도 이렇게 남겼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결론은 이제 여러 말씀 드렸지만 서유구가 조선 후기에 아주 훌륭한 차인으로서 아까 말씀드렸던 다산 정약용이나 또 초이선사나 혹은 그 추사 김정희 못지않게 차에 관한 공헌이 크다. 그래서 꼭 기억을 해야 될 인물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이제 완역되고 있어서 이걸 이제 보면 사람들이 더 이제 확실하게 알 수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명나라 술잔 왼쪽에 있습니다. 오른쪽에 조선시대 찻잔입니다. 가격이 얼마나 될까요? 많이 한번 먹여보세요. 진품 명품 아닙니다만은 가격 한번 많이 먹여보세요. 얼마? 1,000만 원 또 조금 더 쓰세요. 팍 쓰세요. 1억. 1억. 아이 턱도 없어요. 더 쓰세요. 10억. 10억. 그것도 뭐 안 됩니다. 100억. 100억 안 돼요. 보세요. 380억 대 3,000만 원입니다. 별 차이 없죠. 차자는 이게 난 몇 년 전에 이 광고를 보면서 이게 광고에 나왔던 거예요. 이렇게. 서울 옥션이라는 광고에 나왔는데 국력에 비례하는 거예요. 사실 중국의 그 물건 값들은 중국 사람들끼리 서로 사고 팔면서 서로 올려요. 자기네들끼리. 우리나라도 국력이 더 강해지면 이런 그 대접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다산 정약용과 이제 그 풍속 소유구는 사실 두 살 차이고 거의 같은 시기에 과거에 급제해가지고 정조의 총애를 받았던 인물인데 불구하고 다산 정약용은 지나치게 많이 알려져 있고 풍속 서유구는 지나치게 안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산 정약용은 저술의 활동이 주로 이제 이 어떻게 하면 정치를 바꿀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가지고 뭐 목민신서, 흥문신서, 뭐 경세일표 이런 걸 썼는데 이 풍속서유구는 정말 그 서민들, 백성들, 소위 말하는 그 정말 무지랭이 백성들이 어떻게 좀 잘 살 수 있는가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의 트렌드에 점점 맞아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분들이 좀 더 이렇게 좀 선양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기억해 주시고 앞으로 혹시 공부하는 뭐 이렇게 자녀들이나 손주들이 있으면 이 임원 경제지를 가지고 한번 해보라고 그러세요. 굉장히 앞으로 이제 다산 정약용에 대한 연구는요, 소위 말하는 그 레드 오션이에요. 수백 명의 학자들이 다산 정약용에 관한 연구를 했기 때문에 내가 다산보다 그분들보다 뛰어난 논문을 쓰고 연구 업적 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아직 블루 오션이 많이 달려들지 않았어요. 그 차만 해도 제가 처음으로 썼어요. 이걸. 그러니까 뭐 저는 차에 관해서는 처음으로 쓴 사람이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뭐 제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제 언급이 되겠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달려든 사람이 적기 때문에 혹시 자녀분들에게 권하면 굉장히 좋아요. 이 차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 다 있어요. 생활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 집인데 좀 초대해서 좀 차를 마셨으면 참 좋겠는데 저희 거실에 성탄절 장식을 해놓고 그 여기는 성탄절 때 친구들하고 같이 모여서 차 마시려고 이렇게 해놨는데 코로나 때문에 오라고 할 수도 없고 온다고 해도 오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건강한 새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